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완전 그 숫기 없는 조금 소위 못 노는 애였죠. 저는 잘생기지도 않고 뭐잘 꾸미지도 못하고, 그래서 1학년 때는 진짜 그냥 맨날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그냥 과 친구가 몇명 부르면 가끔 나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만 하고, 집에 와서 게임만 하고, 이 생활이 반복됐었어요. 왜냐면 1학년 때는 아예 꾸미는 법이랑 그런 성인의 생활을 몰라가지고, 그 소위 그 울프컷 같이 그 정리 안된 머리에 뿔테 안경에 그냥 평범한 티랑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막 브랜드 모를 신발 신고 다니고,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땐.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꾸미지도 않고 친화력도 없고 술자리 뭐 동기 모임 하나도 못안 가니까, 당연히 우리 과에선 저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싫어해 좋아해가 아니라 그냥 아예 도퇴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죠. 제가 업보니까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만든 결과니까. 전 그리고 그게 또 편했고요. 그러다가 2학년이 올라갈 때그제 다시는 안올 20살 21살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조금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뭐 외모가 못생겨도 뭐잘안 꾸미고도 소위 인싸라고 말하는 애들은 그냥 일주일에 막 술값 4, 50만 원씩 쓰면서 놀고, 맨날 그집안 가고 과 사무실에서 자고 그러면서도 더 재밌게 사는데, 나보다 더 멋지고 더 재밌게 사는데, 난왜 대학교씩 가가지고 그냥 집에서 덤판하고 있었지? 왜난 친한 친구도 없고 이성이랑도 못 놀고 안 놀고 싫어하고 왜 혼자만 있으려고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2학년 때는 그래도 나도 사회생활 좀 하자 생각해서, 2학년 때막 염색하고 처음으로 렌즈 사보고 막 꾸며보고 셔츠 바지 안에 넣어 입는 막 그렇게 댕겨보고, 머리도 그때 처음 투블럭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행히도 인식은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2학년 그러고 가니까 절 그래도 얼굴은 아는 선배들이 초코포 왜 이렇게 잘생겨져서 왔어? 뭐 하고 왔어? 이렇게 장난이어도 그냥 그렇게 되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꾸미고 나니까 그 제가 안 꾸몄을 때본 과랑 꾸미고 봤을 때 과가 너무 다르더라고. 꾸미고 보니까 좀 조금 그래도 꾸미고 나니까 볼만해지고 나니까 인사하는 애들도 늘고 뭔가 좀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집에서 뿔테 안경 끼고 게임이나 하고 던판 하고 있을 때보다 조금 더 꾸미고 렌즈 끼고 대학 가고 조금 더 뭔가 저를 조금 밖에다가 내던져봤죠, 한번.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결과는 조금은 좋아졌어요. 왜냐면 1학년 때가 워낙 안 좋으니까 꾸미기만 해도 기본빵을 이제 한 거지. 이제 평균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인식이 좀 괜찮아졌나 봐요. 그리고서 이제 저도 막 새내기 환영회라고 하죠. 2학년, 1학년 술자리 가보고, MT도 갔고, MT 뒷풀이도 가봤고, 앞풀이도 가봤고. 그렇게 다행히 조금 지냈어요. 근데 좀 진짜 꾸미고 나서 다행히도 잘된 덕분인지, 그렇게 새내기 환영회 때제 번호를 딴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먼저 연락 안 했고, 그리고 그냥 이제 뭐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얘가 슬슬 연락하더니 슬슬 친해졌어요. 그냥 슬슬 만나더니 슬슬 친해지고, 막 만나서 그과 1학년 수업 어떠네, 이거 좋네 저거 좋네, 이거 이렇게 해야 좋아하네, 교수님들 어떻네,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친해지니까, 나중에 좀 친해지니까 저도 심심하니까 야 저녁 먹을래 해서 저녁 같이 먹었어요. 얘 수업 끝날 때 건물 앞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바로 집 들어갔어요. 얘도 할일 있고 저도 굳이 뭐더할거 없으니까 난 그냥 얘밥 먹고, 그것도 더치페이 했거든요. 밥 먹고 집 갔고 얘도 알아서 집 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카톡이 안 오는데 뭔가 되게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막 일주일 동안 막 계속 썸타드 카톡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녁부터 카톡 한마디도 안 하더니, 아직도 생각나. 11시 40분에 저 혼자 집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얘가 딱 톡을 하는데,
딱 톡이 시작부터 네 줄 넘어가면 막 무서운 거 알죠? 막 식은땀 나는 거 톡으로 맨날 이렇게 오빠 오빠 하다가 갑자기 그날은 선배 딱 첫 마디가 선배야. 나 이때부터 긴장성 막 뇌출혈이 생겨.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무서워가지고 선배 저 선배 만나는 거 과에서 소문 났는데 너무 부담되고 소문도 이상하게 나요. 만나지 마요 이러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 당연히 뭐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제가 얼마나 결백한지 뭐 제가 얼마나 순수한지 사실 증명할 순 없죠. 근데 확실한 건 이거죠. 전 진짜 얌전히 만났고 얌전히 카톡하다가 얌전히 밥만 먹고 집 보냈는데 저녁에 갑자기 그냥 소문 이상하게 났다고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소문 이상하게 나? 그래 뭐 솔직히 1학년 올라온 입장인데 갑자기 야 저 1학년에 누구 만난다 선배 만난다 하면 부담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고 한 두어 달 있다가 그거에 대한 소문이 커진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 들었어요. 학생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저 부르더니 초코뽀야 너 1학년들한테 소문 나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뭔 소문?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 1학년에 잡아먹으려고 수작 부린다고 소문 나 있어 이런 거. 아 그래? 알았어. 와 그거 듣고 집 왔는데 그땐 진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 그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슬퍼서도 울었는데 소문이 난 것도 사실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풀린 애들. 난 이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사람이 처음으로 와 이래서 사회생활 끊고 그냥 혼자 살 일이 이래서 있구나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땐 진짜 막 아 대학 소문 났는데 가지마 그냥 다 이상한 놈 됐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부모님 돈으로 막 장학금도 못 받는데 부모님 돈으로 대학 가는데 소문났다고 못 가면은 그건 부모님한테 뭐라 말하나 더 죄송하지. 그래서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랑도 말 안 하고 아무랑도 연락 안 하고 혼자 수업 시간에 맞춰 가고 혼자 그냥 조용히 집 가고 이렇게만 반복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 소문 한번 나면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게 상황이 무섭지도 않아. 그냥 사람들. 와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 전 그걸 못 견디겠어서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누워만 있어도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그 상황이 막 보이는 거야. 나를 두고 막 험담을 하는 친구들 그런 게 막 갑자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정신 막 훈련소 갔다 왔는데 훈련소 가서 막 뛰고 기고 막 팔굽혀펴기 하고 그래서 몸이 힘든 게 아니고 시험 공부 막 수학 영어 이런 거 공부하느라 머리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몸 속이 막 아파요. 그냥 속이 몸 속이 막 찢어 막 뭔가 종양 같은 게 난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른 기분이 막 들어요. 막 속 맵고 밥 먹어도 한 입만 보통 밥을 먹지도 않아요. 입에만 넣어도 헛구역질이 막 나서 그냥 화장실 가서 뱉고 밥 못 먹고 한 6시간은 그냥 누워있어요. 왜냐면 누워있어도 잠도 안 오고 그때부터 휴대폰을 아마 끄고 살았던 것 같아요. 몇 주를 휴대폰 끄고 아무도 안 만나고 진짜 숨어 있었죠. 그리고 얌전히 방학하고 그때부터 조금 힐링을 하고 아 그리고 휴학하고 군대를 갔다. 아 제가 공익인데 그때 휴학하고 그냥 당장 그냥 공익 랜덤 추첨으로 그냥 휙 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와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거기서부터 그런 일 한번 있으면 사람 대하는 게 그냥 싫어져요. 그땐 저는 오죽했으면 그땐 수면제를 먹었어요. 방에 파란 약이 있었어. 침대 옆에. 그 정도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던 때가 있었죠. 아 근데 진짜 만약에
만약에 진짜 제가 진짜 나쁜 의도로 1학년한테 막 접근을 해서 밥 먹자 막 그러면서 막 꼬드겼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억울하지도 않겠죠. 왜냐면 진짜 나쁜 짓을 하려 했으니까.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그 속셈을 눈치채고 야 쟤 나쁜 애다 하면은 솔직히 할 말 없죠. 근데 진짜 난 순수하게 만났고 밥만 먹고 집 갔고 그 외에는 아무 접점도 없었고 그냥 가끔 카톡하면서 뭐 수업 얘기하고 팁 주고 이렇게만 하고 한 번 밥 먹었는데 그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날 초코프 새끼가 그 1학년 때 얌전히 있다가 2학년 때 좀 꾸미더니 1학년 잡아먹으려고 개수작 부린다고 소문이 났대. 와, 그땐 너무 힘들었죠. 살면서 제 인생 살면서 처음 짐승 새끼가 됐었던 때죠. 그때가 숫기도 없어서 여자한테 말도 못 걸고 연애도 못 해본 애가 처음 만났다고 짐승 새끼가 된 거야. 수작 부리는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아직도 이건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다시 복학하면은 또 내가 또 소문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누가 소문내는 거 아닌가? 이게 무서워서 아직도 걱정이 돼요. 그래도 방학까지 잘 참고 잘 다니고 잘 버텼고 지금은 그 소문낸 애들이 다 졸업했을 때일 테니까 이제 다시 복학하는 건 걱정 없는데 또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 친구도 실제로 당한 일들이고 실제로 그때 제 동기 중에선 자퇴한 애들이 네다섯 명이 됐어. 여자애도 자퇴했어요. 소문나서. 근데 그 소문낸 애들은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소문낸 애들은 저희 추측으로는 다 추측이에요. 절대 오피셜 아니에요. 추측으로는 그 학생이랑 친한 여자애들, 학생의 여자 말고 학생이랑 친한 여자애들 있죠. 걔네들인데 제가 직접 본 거로는 그 3, 4학년 남자 선배가 자기 집에서 술 먹는데 제 동기 여자애들을 불러요. 그럼 가서 같이 술 먹는데요. 그럼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산책하느라 집 밖을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자취방 근처를. 그러면 동기 여자애들 만나. 걔네 집 여기 아니고 기숙사 사는 거 다 아는데 자취방 건물에서 나와. 그럼 눈 마주치면 바로 피하죠. 여자분들 입장에선. 저도 섣불리 그냥 우물쭈물 그냥 하고 가. 그런 애들이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새벽에 자취방 돌아다니면 이런 상황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아, 근데 뭐 그건 연애를 하면 당연한 건데 연애를 문제는 그거죠.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자 선배가 불러서 간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소문 안 나요. 왜냐면 부러운 거 부럽나 봐. 나같이 그냥 못생긴 애가 갑자기 후배 한번 만나면 잡아먹으려는 짐승 개가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오빠 선배가 부르면 가서 술 먹는 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런 일 있어도 소문 안 나고 아무도 안 싫어하는데 괜히 나같이 뭐 가짜는 애가 후배 만난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조져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평생 아무도 함부로 욕 안 하고 웬만해가지고는 그 누구도 욕하지도 않고 뒷담도 안 하고 애들한테 야 쟤 싫지 않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얌전히 살던 애가 한번 여자 후배를 만났다고 그날 바로 소문이 난 게 진짜 무서운 세상이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너무 그 1학년 때는 너무 안 노는 애였고 말도 애들이랑 말도 못했어. 말하는 법도 몰라서 그렇게 살던 애가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1학년 때 저랑 말해본 애 진짜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저랑 대화를 한 사람은 제 기숙사 친구들이었죠. 얘네들 말고는 저랑 말도 해본 적 없는데 저랑 말도 해본 적 없는 애 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애들 많았을 거야. 근데 그 애들이 어떻게 소문을 낸다는 게 와 난 그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나랑 1대1로 대화해본 적도 없고 눈 마주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한번 여자에 만났다고 짐승놈으로 만드는 그 소문을 내는 게 난 믿기지가 않았어. 소문은 솔직히 날 수 있죠.
저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그런데 내소문이 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진짜 끔찍한 건 그걸 믿는 애들. 나랑 말한 번도 그 저희 과가 60명이면 쉽게 말해서 저랑 친한 4명 빼고 다 한마디도 안 해본 애들인데 그렇다고 저랑 친한 4명 중한 명이 소문 낼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60명 중에서 5명 빼고 그럼 55명이 뭐 알리바이가 있겠죠. 55명 중한 명이 범인일 텐데 아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55명 아니야. 20명이라고 쳐. 근데 20명조차 나랑 말해본 사람도 아닌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가 뭐 어떻게 지나가다 봤겠죠. 학과 건물에서 그걸 보고 초코보 저거 후배 만난다고 수작 부린다고 소문이 나. 근데 그 소문이 1학년한테 간 거지. 그 저랑 만나는 애한테 직접 소문이 갔대요. 걔가 말하기를 저랑 만난 1학년 애가 말하기를 자기한테 이런 소문이 나 들었다고 만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끼리 소문을 낸게 1학년까지 간 거지. 그러면 난 이제 말 한마디도 변호할 수도 없이 그냥 바로 짐승새끼가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막 1학년 과톡에 갑자기 초대돼서 얘들아 그게 아니고 그냥 한번 만나본 건데 소문이 그렇게 난 거야 말하면 더 이상한 일 되죠. 더 불집힌 거죠. 장작을 막 제가 던진 거죠. 차라리 그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물론 이것도 좀 중립적으로 보면 진짜 내 행실이 오해할 만해서 그런 소문이 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실. 왜냐면 1학년 내내 얌전하게 있던 애가 2학년 OT하고 새내기 총회, 새내기 환영회 할때 번호 따이고 일주일 후에 여자 후배랑 만나서 밥 먹었다면 좀 아니 꼽게 보면 솔직히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날 알던 애가 그럼 몰라도 한 번도 나랑 말도 안 해본 애가 아니 꼽게 보면서 초코보 미친놈이라고 짐승새끼라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게전제 뇌론 이해가 안 되더라고. 평생 살면서 진짜 착한 일만 하진 않아도 적어도 남한테 피해주는 일, 나쁜 일안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소용없는 게 소문이에요. 내가 막 유니세프 후원자야, 내가 막 아프리카 난민 무료 봉사를 막 1년 동안 했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대학교 가서 후배 만나죠. 근데 그걸 안 이쁘게 보는 세력이 있다? 그냥 짐승새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걔네들한텐 그냥 짐승새끼인 거지.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참고 지냈습니다. 걔네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제 쪼꼬뽀라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갔을 거예요.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소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가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행복하게 취업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운이 나쁜 거기도 한데 운이 나빴고 인망을 잘못 싸서 피해를 봤으면 전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제가 뭐그과 애들한테 한 명씩 가서 너희가 뭐뭐 뭐 이런 거 했지 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고 소문 내지 마라 하면 걔네들이 아 미안해 잘못했어 그럴 거 아니잖아. 걔는 관심 없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던 애가 그리고 자퇴를 하던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이 일의 탓은 제 탓일까요? 제 탓이긴 하죠. 소문 원흉이 나니까요. 근데 저 입장에선 운이 나빴던 거지. 그냥 운 좋게 후배 만났는데 운 나쁘게 그걸 본 악의 세력이 소문을 냈어? 그럼 난 뭐? 뭘 어떻게 탓하나? 운이죠. 운이 나쁜 거죠. 그냥 길 가다가 재수 없게 누가 던진 돌 맞은 거야, 그냥. 돌 던진 애는 돌 던질 곳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내가 보여서 나한테 던진 거고 저는 피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맞은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잖아요. 신고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1년쯤 있다가
그냥 제 그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이랑 연락해보면서 이런 얘기했는데 한 명은 모른다고 했어. 아예 모른다고 했고 몇 명은 그 외에 나머지 네다섯 명은 알고 있었대. 근데 당연히 초코폰 그럴 애 아닌 거 아니까 말 안 했고 믿지도 않았대. 근데 걔네들까지 소문이 갔으면 그냥 제 친구까지 제 소문이 갔다면 그냥 그 해에 그 과는 소문의 주축이 나였을 거예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 진짜 추측이에요. 오피셜 아니고 오해. 저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그 해에 저는 인생 최고로 욕을 많이 들었던 시대겠죠. 그것도 저한테 직접 하는 욕이 아닌 저를 감시하는 위에서 바라보는 애들의 욕이었죠. 아, 참 살다가 그런 일이 딱 그 일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유니세프 후원자든 난민 봉사를 하든 소문 소용 없다고요. 그냥 내가 착한 일하는 건 소문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후배 만났다? 난리 나는 거지 과에서. 야, 초코뽀 후배 만난다. 와, 씨 수작 부리네. 뭐하네. 소문 나죠. 그러면 난 그 유니세프 후원자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수작 부리고 1학년 잡아먹으려는 짐승이라고 되죠. 제 이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근데 이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은 저라고는 한 거 아니에요. 누구든 날 수 있어요. 진짜 선량하게 살다가 친한 후배 한번 만났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 상황이 되면. 아, 참 억울하죠. 왜냐면 근데 진짜 그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1학년 후배 친한 후배랑 밥 먹으면 수작 거는 미친놈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오빠들이 술 먹자고 하면 나가. 그러면 걔네들이 소문 낼까요? 야, 제가 그 학회장 오빠랑 술 먹었어. 그럼 소문 낼까요? 안 나요. 소문 절대 안 나요. 나도 부러워하죠. 와, 좋겠다. 그 오빠 되게 잘생겼잖아 하면서 되게 부러워해.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전 1학년 만나서 밥 한번 먹었어?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으라는 거야. 죽든 말든 걔네들은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냥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됐어요. 왜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학생회야 과대야 그럼 이런 일? 없죠. 학생회랑 친한 여우배 생겨서 같이 둘이 사귀어 만나? 좋아해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찐따 아싸 하나가 후배 만나? 수작 부리는 거야 이거. 이게 제가 당한 현실입니다. 너무 분한데 풀 방법이 없어서 더 분하고 더 억울하죠. 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몰랐고 제 친구도 몰랐을 거예요. 제 부모님도 모르시겠죠. 당연히. 어떻게 소문이 날까? 어떻게 그걸 또 다 믿을까?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소문을 믿을까? 그리고 소문이 날까? 진짜 이게 분한데 어쩌겠어요? 약자인 탓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학생이면 그런 일? 없죠? 있어도 조금 어떻게 무마 되겠죠. 근데 나는 변호할 기회도 없이 판결이 나죠. 마녀사냥이 된 거죠. 이 목소리로 말한다고 얼마나 이게 설득력 있는 말도 아니고 뭐 믿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시간이동이 돼서 그때 그 상황으로 제가 돌아간 걸 온 지구인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순결함을 입증하겠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피해자가 돼요,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운이 나빴고. 왜냐면 그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소문이 진짜 무서운 게 2학년 돼서 막 군대 갔다 복학해서 온 형들이 있었어요. 그 형들은 무조건 소문 한 번씩 나. 이게 무슨 입단 시험 같은 건가? 그때 소문이 난 게 누구였지?
근데 그때는 저도 모르는 형이에요. 모르는 형이 수업 시간에 조금 딱 맞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맨 앞에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때마침 그때 옆에 여자애가 있었어요. 학생회 여자애가 혼자 앉아있는. 그때 소문이 난 게 저까지 들은 소문이에요. 그 복학한 저 오빠 그 누구 옆에 앉아서 친한 척하고 수작 부렸다 이게 소문이 나더라고. 근데 그 소문도 안 친한 애들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애들이 야 저 복학생 오빠 그 우리 동기 누구 옆에 앉았네 하고 동기 옆에 앉았네 하고 소문이 나. 그리고 막 말 걸었네 하고 소문이 나. 그러다가 그 복학생 오빠가 처음 본 여자애한테 야 밥 사줄까? 라고 말했다고 소문이 났대.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서 그 오빠 그래서 그 형 몇 달 동안 그 소문 당하고 살았어요. 자기가 영문도 모르는 채로 그 복학했는데 동기 여자애 옆에 앉아서 만나자고 했다고 소문난 거 그냥 듣고 살았대. 그리고 또 얌전히 그 형도 얌전히 살다가 그 형이 뭔가 복수하려고 했는지 학생이 들었어요. 학생이 들고 끝까지 잘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입증을 했겠죠. 그럼 애들도 납득을 했겠죠. 아, 이 오빠 그럴 오빠가 아니네. 아니었네. 그렇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때 그 오빠 옆에 앉은 여자애 자퇴했어요. 자기 대상으로 소문나서 자퇴했어요, 걔. 와. 근데 그렇게 자퇴한 애들 카톡도 지워요. 카톡 번호 다 지우고 페이스북도 삭제하더라고, 계정. 친구들, 그, 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완전 없어졌고. 근데 그 오빠, 복학학생 오빠는 그냥 잘 다니고 잘 졸업했대. 무서운 일이죠. 아무도 신이 아닌 이상, 아 어쩌면 제가 좀 약자인 탓이기도 했네요. 그 오빠, 그 형은 학생회를 하고 열심히 활동해서 아니라는 걸 증명했는데 전 그냥 당하기만 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저도 그때 학생회에서 아니라는 걸 증명했으면 미지경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근데 그러지 않았으니 결국 내 탓이죠. 아휴.